2013년 새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새해 인사 문자 보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반이나 지나왔습니다. 정말 시간 빠르네요. 그쵸?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려서 하고 싶은 일에 반도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라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점 하나는 있잖아요. 바로 다나와 히트 브랜드를 빨리 만나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새롭게 인사할 수 있게 된 것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다나와 2013 상반기 히트 브랜드 함께 시작해볼까요? 다나와 2013 상반기 히트 브랜드 PC 완제품 부문. 먼저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분야에서는 한성 컴퓨터가 히트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성 컴퓨터는 저가형 노트북부터 고가형 노트북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브랜드인데요. 특히 최근 인기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아이돌 저리 가라 일 정도입니다. 추천 제품은 한성 컴퓨터 P54GA820인데요. 이 제품은 인텔 4세대 CPU, 핫스웰 i7-4700M2와 지포스 GT750M 그래픽 칩셋, 4GB의 메모리를 탑재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제 아무리 사양 좋은 노트북이라도 요즘처럼 너무 더운 날에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너무 더워서 노트북도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다나와 유저님들은 노트북 쿨러, 쿨러마스터 노트8 에르고 스탠드를 사용했나 보네요. 히트 브랜드에 선정된 노트북 쿨러는 쿨러마스터 노트8 에르고 스탠드인데요.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강력한 냉각 성능, 폭넓은 제품 호환성으로 무장해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번에는 모니터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모니터는 알파스캔이 선정되었는데요. 특히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알파스캔 AOC2769 IPS MHL 플러스 DP 무결점은 178도의 광시야각과 테두리가 없는 울트라 슬림 베젤이 돋보이는 모니터입니다. 게다가 MHL로 모바일 화면 출력 기능과 자동 충전, 다양한 확장 포트는 정말 완소 아이템으로 거듭나기에 충분하죠. 다나와 2013 상반기 히트 브랜드 PC 완제품 부문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PC 주요 부품 부문에 과연 어떤 브랜드가 선정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다나와 2013 상반기 히트 브랜드 PC 주요 부품 부문. 먼저 CPU입니다. 인텔의 i시리즈 CPU는 정말 오랫동안 강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켜왔는데요. 3세대 CPU인 아이비 브릿지에 이어 2013년 새롭게 등장한 4세대 CPU, i5 4세대 4670이 시장을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4세대 CPU는 22나노미터 공정으로 전력 소모가 굉장히 낮고 내부 그래픽 성능을 강화하는 등 환경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인텔 코어 i5 4세대 4670은 쿼드코어 프로세스로 터보 부스트 2.0과 인텔 HD 그래픽스 등을 지원,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AMD가 자신 있게 내놓은 트리니티 프로세서는 CPU와 GPU의 통합을 넘어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 시대를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AMD A10 5800K 프로세서는 AMD 터보코어 3.0을 탑재해 시스템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뛰어난 성능을 만끽할 수 있고 외장형급 AMD 라데온 그래픽을 탑재해 게임과 동영상, 사진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죠. 게다가 가성비까지 뛰어나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G스킬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천 제품은 G스킬 DDR3 8GB PC3 17000CL11 립투스 X1이 선정되었는데요. 높은 대역폭과 빠른 동작 속도로 게임의 로딩 및 진입 시간을 크게 줄여주고
고용량 데이터 압축 시간의 단축에도 큰 효과를 보여줍니다. 2133MHz의 동작 속도를 보여주고 4GB 2개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인텔 계열과 AMD 계열로 나뉘는 거 다들 아시죠? 올해도 역시 두 제품 모두 에즈락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젠 메인보드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인기 브랜드가 아닌가 싶네요. 인텔 계열 메인보드는 에즈락 B85M HDS 에즈윈이 선정되었는데요. 인텔 4세대 CPU 핫스웰에 장착이 가능하고 최대 16GB까지 메모리 장착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확장 슬롯과 안정적이고 빠른 기가비트 랜을 지원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3년 무상 AS 정책은 브랜드 신뢰성을 크게 높여주고 있죠. AMD 계열 메인보드는 에즈락 970 프로3 R2.0 에즈윈이 선정되었습니다. AMD 970 칩셋을 장착해 FX 프로세서와 일상적인 PC를 위한 최적의 조합을 갖추었고 하이퍼트 랜스포트 3.0 상호 연결과 AM3 플러스 및 AM3 프로세서의 완벽한 소켓 호환성을 제공해 최고의 성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 USB 3.0, 기가비트 랜 등 다양한 후면 패널 포트도 지원합니다. 그래픽 카드입니다. 엔비디아 계열 그래픽 카드에는 EMTEC이 선정되었는데요. EMTEC은 국내 그래픽 카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추천 제품은 EMTEC 제논 지포스 GTX 760 Z스트림 D5 2GB가 선정되었는데요. 이 제품은 닥터모스 전원부를 채택해 안정성을 크게 높였고 9cm 듀얼 쿨링팬과 히트5가 적용돼 발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뛰어난 성능은 말할 것도 없죠. ATI 계열의 그래픽카드에는 사파이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파이어는 AMD에서 제작하는 일반 사무용 그래픽카드부터 전문가용 그래픽카드까지 전 라인업을 생산하고 있어서 오랜 제작 경험과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 제품은 사파이어 라데온 HT7850 OCD5 2GB 듀얼 X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 부문은 전통의 강자 웨스턴 디지털이 선정되었는데요. 최근 세계에서 가장 얇은 7mm의 1TB 2.5인치 하드디스크를 출시한다고 밝힐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보유한 브랜드입니다. 웨스턴 디지털의 추천 제품은 WD 1TB 캐비어 블루, WD 10 EZ EX가 히트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7200rpm에 64MB 캐시 메모리를 적용시켰고 SATA 6GB 퍼세크를 지원해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SSD입니다. 요즘은 기본으로 SSD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죠. 예전과는 달리 용량이 크게 늘고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흐름의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840 프로 시리즈 256GB는 넉넉한 용량과 쓰기 속도 520MBps, 읽기 속도 540MBps로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죠. 광학 드라이브입니다. 광학 드라이브에는 삼성전자가 선정되었는데요. 뛰어난 광학 기술로 ODD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삼성전자 슈퍼 라이트 마스터 SH224DB는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안정성, 호환성, 내구성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GMC가 선정되었습니다. GMC는 저렴한 가격에도 고급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설계를 반영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죠. 이런 브랜드 성향에 걸맞게 최적의 가격과 성능을 갖춘 GMC V1000 팬텀은
강력한 쿨링 시스템을 위한 전면 풀 메쉬 쿨링 디자인과 사용자를 생각한 다양한 편의 장치를 갖춰 뛰어난 만족감을 자랑합니다.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국산 파워의 자존심, 파워렉스가 이번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내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AS에 대한 부담이 없어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죠.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파워렉스 렉스3 500W 트리플 V2.3은 전격 500W를 지원하고 12V 다중 출력을 지원해 고사양 VGA나 CPU를 넉넉하게 지원합니다. 또 120mm 쿨링팬을 장착해 쿨링과 소음도 걱정 없습니다. 마우스입니다. 마우스는 게이밍 마우스로 유명한 팀 스콜피온이 선정되었습니다. 팀 스콜피온의 마우스는 뛰어난 그립감과 성능,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이 많은데요. 그래서일까요? 단기간에도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게 된 브랜드입니다. 추천 제품은 팀 스콜피온 엑스루카 스페셜 에디션 풀 PC방이 선정되었는데요. 4500fps의 반응 속도와 초정밀 아바고 게이밍 센서, 자이언트 우레탄 휠 스크롤 등을 지원해 최고의 게이밍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는 스카이 디지털이 선정되었습니다. 스카이 디지털의 추천 제품은 스카이 디지털 N키보드 N키 매크로가 선정되었는데요. 스카이 디지털에서 개발한 게임 겸용 키보드로 하드웨어 매크로를 탑재했고 USB 무한동시 입력을 지원합니다. 또 울트라폴링 리얼 1000Hz를 지원해 1초에 1000타자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빠른 반응 속도를 지원해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PC 주요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PC 주변 기기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PC와 함께하면 더욱 좋은 제품, 다나와 2013 상반기 히트 브랜드 PC 주변 기기를 함께 확인하시죠. 다나와 2013 상반기 히트 브랜드 PC 주변 기기 부문. PC 주변 기기 부문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전통의 강자 브리츠가 선정되었습니다. 브리츠의 이번 추천 제품은 브리츠 BR4900T3인데요.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풍부한 베이스 음향이 특징입니다. 또 앰프 독립형 2.1 채널 스피커로 전자지능형 왜곡 제어 기술을 도입해 입력 과부하 및 오디오 왜곡을 방지해 원음에 가까운 최적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리모컨까지 제공해 편의성도 크게 높인 제품입니다. PC 주변 기기 부문 쿨링 튜너입니다. 쿨링 튜너 부문에는 잘만이 선정되었는데요. 잘만은 끊임없는 개발과 노력으로 뛰어난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잘만에서 선정된 제품은 잘만 FX100 무소음인데요. 자연대류의 공기 유동에 최적화된 히트싱크 설계로 냉각 성능을 최대화했고 정육면체 디자인의 히트싱크 구조로 방열 면적을 최대화했죠. 게다가 팬이 없어 소음이 없으며 필요시 추가 팬을 장착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제품입니다. PC 주변 기기 부문 USB 메모리입니다. USB 메모리 부분에는 잘만이 선정되었습니다. 잘만은 쿨러를 잘 만들기로 소문난 브랜드죠. 하지만 이제는 USB 메모리도 잘 만드는 기업으로 기억해야겠습니다. 추천 제품은 잘만 U3M SLC 시리즈인데요. SLC 방식이라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만끽할 수 있고 저장 공간도 32GB이기 때문에 넉넉히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죠. PC 주변 기기 부문 외장 하드입니다. 외장 하드 부문에는 EFM 네트워크가 선정되었습니다.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EFM IP타임 HDD 3025 USB 3.0인데요. 2.5인치 하드디스크 제품으로 고속 USB 3.0을 지원하고 간편한 자료 저장을 위한 오토 백업 버튼과 하드디스크를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 세이프 파킹 기능을 제공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공유기, 네트워크, 그리고 NAS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항목은 EFM 네트워크가 선정되었습니다. EFM 네트워크는 제품의 뛰어난 품질은 물론 소비자들이 원하는 성능과 가격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공유기와 네트워크, NAS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공유기 부문의 히트 브랜드로 선정된 EFM 네트워크의 추천 제품은 EFM IP타임 A2004NS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USB 포트를 지원해 이곳에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를 장착하면 공유기 자체에서 FTP, 간이 웹서비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4기가 와이파이를 지원해 최대 무선 거리 확보가 용이하고 5기가 와이파이를 지원해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어 뛰어난 무선 성능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는 EFM IP타임 SG24001 스위치 허브가 추천 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4개의 기가비트 스위칭 허브를 지원해 빠른 회선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저소음과 저전력 설계로 발열과 소음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인터넷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AS는 EFM 네트워크의 IP타임 NAS3가 히트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EFM 네트워크의 추천 제품인 EFM IP타임 NAS3는 유무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1기가 BPS의 빠른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해 빠르고 편리하게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정말 디지털 기기가 없는 세상은 생각하기도 힘들 지경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왔다는 말이겠죠? 이 디지털 IT 가전 부문에서도 어김없이 다나와 히트 브랜드가 선정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이 다나와 히트 브랜드에 선정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다나와 2013 상반기 히트 브랜드 디지털 IT 가전 부문. 디지털 IT 가전 부문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부문은 내비게이션의 전통의 강자 팅크웨어 아이나비가 선정되었습니다. 추천 제품은 팅크웨어 아이나비 마하2 에어가 선정되었는데요. 듀얼코어 A9 CPU를 탑재해 뛰어난 성능과 빠른 속도를 만끽할 수 있고 똑똑한 음성 안내 서비스 아이나비 마하 보이스를 지원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정교한 GPS 수신 능력으로 빠른 위치 파악이 가능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고 재부팅 방지 기능, 트리포토 지원 등 다양한 기능도 제공합니다. 디지털 IT 가전 부문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부문도 역시 팅크웨어 아이나비가 선정되었습니다. 추천 제품은 팅크웨어 아이나비 FXD 900 마하 2채널이 선정되었는데요. 이 제품은 2채널 제품으로 전방 카메라는 풀 HD로 후방 카메라는 720p를 지원해 뛰어난 화질을 자랑합니다. 또 국내 최초 듀얼 세이브 기능을 지원하고 슈퍼 캐퍼시티를 지원해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에도 안전하게 녹화 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어 데이터 손실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지털 IT 가전 부문 메모리 카드입니다. 요즘 메모리 카드의 필요성이 많이 커졌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 쓰임새가 더욱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메모리 카드의 성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히트 브랜드로 선정된 메모리 카드는 삼성전자 마이크로 SDHC 플러스 클래스 10 UHSI로 32GB의 넉넉한 용량과 클래스 10의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해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디지털 IT 가전 부문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부문에서 선정된 히트 브랜드는 역시 다양한 가전 제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신일산업이네요.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신일산업 SIF14MKR인데요. 14인치 크기의 4개의 날개를 채택해 풍족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상하 각도, 높낮이 조절, 리모컨 기능 등을 탑재해 사용에 편리성을 더했네요. 제습기 부문입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습기로 집안이 눅눅하고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 옷에서 냄새가 나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에는 제습기만 있으면 딱이죠. 제습기 부분의 히트 브랜드는 신일산업이 선정되었는데요. 추천 제품으로는 신일산업 SDH LX200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2대 13리터의 제습이 가능하고 연속 배수가 가능해 사용이 편리하죠. 또 타이머 설정이나 의료 건조, 자동 습도 조절 등 다양한 기능도 제공합니다. 다나와 2013 상반기 히트 브랜드 어떠셨나요? 올해에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선정됐는데요. 다나와 2013 상반기 히트 브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약 6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이미 좋은 일을 맞이하신 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그다지 좋은 일이 없었던 분들은 그동안 못 받았던 복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또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과연 2013년 하반기에는 어떤 브랜드가 히트 브랜드에 선정될지 기대하면서 2013년 상반기 히트 브랜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충격에도 저장한다. 국내 최초 이중 안심 저장 블랙박스 아이나비. SD카드와 한 번, 내장 메모리에 한 번 더 듀얼 세이버. 블랙박스도 역시 아이나비.